자, 여기 장사자산 우리 박혜정 선수가 이걸 읽어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드디어 도착했어요. 사자산입니다. 사자산. 여기 사자산이고 이륙장은 두 개예요. 저쪽 서풍 이륙장하고 남풍 이륙장. 자, 저기 고모고모님 여기 이륙장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설명으로 북서 이륙장을 올라가서 촬영했는데 저기 지금 보이는 곳 저 두덩이가 북서 이륙장이에요. 네. 올라가면 보입니다. 아니 안 올라가 힘들어. 아니 올라가봐 가봐야 돼. 아니 여기 있는 거는 일로 뜨면 되잖아. 여기 바다가 보이고. 지금은 이리 뜨면 돼. 여기서 비행을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살짝 남풍이네. 이쪽이 되면 올라갈 거예요. 이쪽이 되면 올라가면 이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 8월 20일 일요일 사자산 왔어요. 자, 지용이 형님 지금 이륙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이 좋고 여기 박혜정 선수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자산 홈그라운드에 왔습니다. 자, 고무고무 형님, 자 바람이 너무 좋아요. 자, 이륙 합니다. 그냥 뭐 그냥 글라이더 들면은 아주 가볍게 올라와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러 동호인들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띠뿔 바로 이륙합니다. 오늘 바람이 태풍이 아주 자 저도 이륙합니다. 바람이 워낙 좋으니까 아주 이륙하는 데는 아주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륙장을 꽤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동풍 이륙장인데 이제 해풍 바다를 바라보고 이륙하는 곳이고 아까 저기 서풍 이륙장도 갔다 왔어요. 참 이거 고생 좀 했겠어요 만드느라고. 그리고 릿지를 타다 보니까 여기가 풍경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해풍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릿지도 잘 되고 고도는 이제 내륙 쪽으로 넘어갈수록 고도가 잘 올라가겠죠. 올 때 3시간 반 정도 평택에서 걸려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장흥 사자산. 박혜정 선수는 오늘 몽골로 비행하러 떠났어요. 그래서 얼굴은 못 보고 며칠 전에 전화 통화로 저기 여기 11시까지 도착하면 얼굴 보고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시라고 그냥 비행 잘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 통화를 했어요. 자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마지막 봉우리인데 경치가 외국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팀 뿐만 아니고 여러 동호인들 팀들이 와서 비행을 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타스크를 짜서 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1시간 반, 2시간씩 뭐 이렇게 아주 바람이 좋기 때문에 다들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XC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비행한 게 뭐 XC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편집해 가지고 짧게 해서 여기 사자산 소개하는 정도로 영상을 여기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자, 앞에 핏불 보이고 요즘 핏불이 아주 비행을 잘하고 있어요. 재미가 들렸는지 큰 산 그리고 안 가본 산 이런 데를 가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도 이렇게 말로 만들었는데 리그전 나가서 박혜정 선수
그때 저기 뭐야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풋바도 한번 밟아보고. 보통 여기서 타스크를 따면 저 앞산을 찍고 다시 들어와서 뒤로 넘어가서 뭐 시장 쪽으로 한 뭐 20km에서 30km 사이 정도 뭐 해서 현지 팀은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착륙장도 공단 공터가 많아서 착륙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공단 공터가 아주 블록으로 여러 군데 아주 잘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블록 한 블록 블록마다 전기줄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착륙하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전기줄만 조심해서 내리면 워낙 공터들이 넓은 데가 많기 때문에 착륙은 아무데나 이렇게 잘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제부터 비행하는데 좀 시원하겠구나 했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아우 여기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요. 이쪽도 이제 가을이 오려면은 남쪽은 좀 시간이 며칠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우리 동네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싸늘해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이제는 가을 XC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단이 여기저기 다 착륙해도 돼요. 근데 차 세우는데 가까운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블럭이 주 착륙장으로 이용하는 블럭이랍니다. 현지 팀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전기줄이 있어요. 여기서 내릴까 하다가 이제 살짝 쳐주길래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빈 봉투에 착륙을 할 겁니다. 보시는 바는 저 앞에 건물 앞에 차들이 쭉 서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차도 거기에 파킹을 해놨어요. 제 차는 산으로 끌고 올라갔지만 자 군데군데 나무가 작은 나무들이 있는데 랜딩하기에는 괜찮아요. 랜딩 했습니다. 여기는 장사자산. 자, 지웅이 형님도 랜딩을 합니다. 지웅이 형님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한참 동안 아주 재밌게 오늘 아주 신나게 비행을 했어요. 제일 먼저 일으켜 가지고 제일 오래 비행했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바람이 조금씩 해풍이 좀 세져 가지고 랜딩 할 때는 바람이 좀 있으면 좋죠. 지웅이 형님, 지디 형님 랜딩 했고 핏불도 오늘 아주 재밌게 비행했어요. 어제도 비행을 했는데 오늘도 아주 재밌게 비행을 했습니다. 핏불은 부메랑 12와 지니 레이스 3를 탑니다. 아주 비행을 잘해요. 자, 핏불도 랜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